안녕하십니까. KBS 엔잡러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이혜준 PD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의 저자, 장홍상 박사님을 모시고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수원까지 와주셨는데요. 오늘 아까 찻집에 소리 차 마시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전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우리 한국은 특히 더군다나 공부 공부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 경기 천년 공부 장인이라고 그런 기사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에 벌써 경기창, 18년이었나요, 그게? 예, 한 3년 전에 10월 달에 제가 내가 다른 계통의 장인 명의는 많이 봤는데 공부 장인.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장홍상 박사님이 아주 유수의 고려대였던가 영문학 박사로 졸업하시고도 10개의 학위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0번째, 11번째 또 학위 과정을 등록해서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영문학뿐이 아니라 국문학, 관광학, 문화교양학, 중문학, 교육학, 일본학, 법학, 한문학 또뭐 하셨죠? 한 가지 더뭐 했던 지금 게? 농학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아, 하고 있고. 그러시구나. 공부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뭐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땅 따먹기 원리와 같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영역을 넘어가면 다른 분야와 또 교차되는 그런 어떤 것이 공부의 또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희열이 되겠네요. 예, 그야말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통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렇죠. 위에서는 이제 서로 그걸 이제 만나고. 간텍스트성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학문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톱니바퀴처럼 그걸 이제 인터텍스츄얼리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간텍스트성. 학문의 깊이가 보니까 이게 동서양도 넘나들고 고전과 현대 성현의 말씀 뭐다 이게 아우러져서 또 학우들과의 경험도 생생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공으로 치면 장홍상 박사님을 따라갈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명절 아닌데. 제가 그 방송통신대에 제가 한번 강의를 또 염탐이라고 할까? 어쨌든 이분이 다른 분하고 가르치는 게 완전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TV에서 보면 뭐 많은 분들의 강의가 유튜브에 보면 좋은 강의가 많이 있지만 왜 이분이 세바시 같은데 안 나올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2만 시간 이상의 재능 기부를 하셨죠. 그렇죠? 대단하신데 잠잘 사이가 있으십니까? 아, 그래도 잠잘 시간은 또 나름대로 모아서 전 몰아서 자는 스타일이어서요. 또 그, 네. 버스 타고 가다 조실까 봐는 또 아니, 그 정도는 걱정되더라고. 아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사 논문 쓸 때는 막 정말 일주일에 막뭐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셨군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근데 늘 보면 얼굴이 이렇게 행복한 인상이세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 얼마나 피곤에 지쳐 있을까 근데 맑으시고 그리고 늘 행복한 모습이고 표정도 너무 이걸 뭐라 그래 여자는 천사라 그러는데 남자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하회탈 같다 그러나 예, 뭐 아주 그럴 수 표정이 너무 아주 순수하고 맑으셔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얼굴도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남들이 표현하기를 전부 다늘 열공 중이시니까 공부 전도사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형님도 그렇게 같이 예, 방송통신대에서 저희 형도 한 저하고 저희 형의 학기를 합하면 무려 17개가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도 이제 방송통신대에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은 훨씬 어렵다. 그래서 몇년 만에 애들 졸업하고 그리고 점수도 높아야지 간다고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성적도 좋고. 근데 그런 거를 하기를 합해서 가족이 그렇게 하신다는 예, 거는 정말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두 형제가 이렇게 어떻게 또잘 맞아서요. 공부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또 나름 여유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돈 버는 수단은 아, 공부를 저는 그렇게 많이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그 궁금한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 어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뭐그 이제 개인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번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이제 또 공부를 했고 뭐 그런 또 운이 좋게 이제 약간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걸좀 샀는데 그게 조금 이제 뭐 아, 수입이 조금 올라가기도 그러셨구나. 하고 뭐 그것도 또 행운이 예 그런 여러 겹치셨네요. 가지가 예좀 제가 재능 기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행운이 좋은 또 일도 예, 좋은 또. 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대학 그 학원에서 강의 아이들 가르치거나 할 때 어떤 에피소드도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피소드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영 단어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 네. 이제 어떤 주어진 철자로 쓰라고 시작되는 걸 쓰라고 제가 이제 S라고 이제 이렇게 네. 그 썼어요. 이제 네. 철자의 단어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물개니까 물개를 네. S라고 쓰라고 했더니 네. 원래는 이제 얘가 워터도그를 쓰려고 한 거예요. 아, 물개니까 워터도그. 네, 근데 네, 네. S로 시작됐더니 네. 그 원래 S-E-A-L이 답인데 네. 스위밍 도그라고 쓴 거예요. 수영하는 게. 그렇군요. 제가 채점하다가 한참 네. 웃은 적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이 단어에서 술록을 제가 영어로 쓰라고 했어요. 술록. 술록이 네. 이제 그 술록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 있잖아요. 네. 알로 그 시작되는 게 레인디어거든요. 원래는 R-E-I-N-D-E-R인데 어떤 학생이 루돌프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돌프가 술록의 뭐 종류이긴 하지만 루돌프가 술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다 이야기하려면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제가 그 공부가 하고 싶은 네. 당신에게 그 베스트셀러 네. 보니까 거기서는 너무 바쁘시니까 네. 학생들이 막 웃길래 쳐다보니까 신발을 구두를 예 네, 실제로 그런 적 있었어요. 바꿔서 신고 오셨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박사 논문 이제 심사 받고 막 그럴 때 네. 너무 바빠가지고 네. 특히 이제 새벽반 강의를 이제 하는데 네. 이제 논문 교정을 하다가 갔는데 저도 모르게 네. 왼쪽은 갈색 구두를 신고 오른쪽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가서 아 색깔이 제가, 안 맞았군요. 그렇죠. 또. 제가 고일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아 한참 뭔가에 빠진다는 거는 네. 좀 그래도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아 또 해석도 또 아 네. 해석을 좀 잘하시네요. 또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교수님이 또 그 아내 몰래 유머까지 배웠다고. 아, 예. 왜냐면 유머를 누가 돈 드리고 배우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즘 돈 드리고 배웁니다. 예, 유머도 예, 저도 배웠었습니다. 예,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유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딱딱한 이야기만 하면 학생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이제 지루함을 깨뜨리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한 수단으로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지루해지 지루해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1박 2일, 2박 3일이 돼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깊이도 물론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심지어는 관광학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관광학은 하셨습니까? 관광학은 제가 이제 원래 여행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네. 그걸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학을 했고요. 네. 근데 관광학을 하다 보니까 뭐 투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여행 이 정도만 알았지만 관광이 볼관자의 그 빛광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을 본다. 그래서 아. 관국지광 주역에 나오는 말이지만 와. 어떤 국가의 빛을 본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도 관광이지만 그 해돋이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해돋이를 보면서 그렇죠. 이따 다른 곳을 보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여행의 5단계설 그러면 네. 기가 현호회인데 아. 기대 단계 이미지, 가는 단계 이미지, 현지 단계 이미지, 네. 오는 단계 이미지, 회상 단계 이미지. 그러니까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 가기 전에 기대를 네. 하죠. 네. 그다음 비행기 타고 가죠. 네. 그다음 현지에서 막 여러 군데를 방문하죠. 다시 네. 비행기 타고 오죠. 네. 자, 그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네. 자기가 몇 박 며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제주도 간 것을 떠올리죠. 네. 그게 회상 단계 이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배웠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너무나 많은. 그리고 교수님은 네. 그 영어를 전공하셨으니까 예. 회화도 잘하실 거고 예. 하면 맞죠. 여행에서 훨씬 더 재미가 예. 훨씬 있을 더것 재밌죠. 같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면 뭐 영어도 있고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도 제가 중문학을 네. 좀 하다가 갔는데 실제로 경험담인데 네. 대만에 한번 갔는데 하여튼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보고 뭐 한국어도 찐쾅 전모양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의 요즘 상황이 어떠냐 이런 뜻이거든요.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웠던 걸 이제 써서 마마후후라고 했는데 아, 그게 이제 소소의 소소. 아, 그저 그렇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아. 하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한 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게 저는 별거 아니었는데 다른 네. 사람들은 이제 네. 그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그 한 번은 또 이제 학우님들하고 그 스터디 강의를 이제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네. 용인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 일본인들을 이제 끌고 다니는 네. 그
한국인 이 해설사가 육골이 밑에 굳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보십시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사람들이 아, 그런 뜻이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뮤지컬로 보는데 일본인들을 위해서 그 자막이 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떴어요. 그때 제가 일본어를 전공을 썼는데 이츠 나니까 오키루카 진세와 와카라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대사가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한때는 제가 그 카톡에 그 어떤 대사로 이렇게 저장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 이야기하려면 거의 나를 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교수님 책 중에 영어 그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있잖아요. 어떻게 영어가 저절로 읽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를 영어 자체로만 쓴 게 아니고 영어를 다른 여러 언어들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쓴 책이고요. 그러니까 다중지능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있으면 갤럭시에서 은하수가 나오잖아요. 갤럭시가 은하수니까. 근데 그 은하수의 수는 우리말은 미리네죠. 저는 이제 미리네 분식 같은 데는 잘 안 가요. 우스갯소리로 미리 선불이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안이라는 게 또 그 은하수란 뜻이고 은안이 나오면 이조년의 시도 나오고 은안이 삼경인세 그렇죠. 유아열백과 그렇죠. 그리고 또 은안에서 하는 한라산이고 한라산은 은하수를 끌어당긴 산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그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에 또 뭐 하루 1분 영어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또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을 뭐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이제 좀 진행 중이고 중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이제 이 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책인데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문학이나 노래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뭐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그 교수님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이 책을 봐야 되겠지만 어떤 비법 좀 알려주시죠. 네,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서 같은 것을 이제 좀 아주 짧은 단편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정말 영어가 안 되면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유명한 그 사람의 연설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티츠버거 연설이나 또 마르틴 루터 킹 박사 연설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연설을 많이 보시면 에브리엄 링컨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또는 이제 그 매일 매일의 일기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 아 일기를. 그렇죠. 자기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 걸로 가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외국인과 프리토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를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그렇죠. 매일 매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제 박사님 제일 그 존중하고 존경하는 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고백하셨다시피 나는 IQ가 세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신 점이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 책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그 또 강의 수준도 보면 상당히 뭐 그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저는 정말 실제로 IQ가 두 자리고요. 저는 이제 딴 사람보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중용의 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열 번 하고 다른 사람이 열 번에 능하면 나는 뭐 천 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온 것은 반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반복은 완벽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되게 제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겸손의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고요. 진짜 영어를 어려워하거나 공부 방법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독자들한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이렇게 간결하고 다양한 학문을 또 유쾌하게 모아놓은 책이라 진짜 고급스러운 유머를 느끼는 그런 기분이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정말 이 책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은 정말 다중지능적인 그런
맞춤 솔루션으로 영어 공부를 재밌게 이렇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책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이 책을 필독하시고 또 아주 깊게 뭐 처음에는 그 재미난 그 패러그램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정독을 하시고 또 추천을 해주신다면 교수님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우리나라도 국가의 힘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네. 한 말씀 하면 네. 제가 최근에 온라인 탑클래스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수업도 많이 들어보시면 네. 이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를 네. 이제 아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네. 열심히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아, 교수님이야말로 그 다양한 강의 뭐 영말쌤의 유튜브 채널 이런 강의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운영. 그리고 또 특히 노력하는 점이 그 라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 형성. 네, 그걸 위해서 타로와 사주를 공부했다고요? 예, 예. 자격증도 받으셨나요? 네, 타로는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요. 네. 사주는 1급 명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아이고, 땄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경기대에서 글로벌 매너 스피치 과정 강의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도 사실은 1박 2일 지금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니라 갔을 때 막 그거 줄 서서들 그 네, 새벽 3시까지 네. 했던 네. 지금이면 걸립니다. 맞습니다. 8시에 집에 들어가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으셔갖고 네, 잠도 못 주무시고 네, 아주 아니, 그래도 즐거운 너무 즐거운. 친절한 금자 시간이라 친절한 옹상 시간 네, 아닌가 이렇게 즐거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요 그 네. 여기 지금 나오기 전에 저희 커피숍 네, 예. 잠깐 들렸었는데요. 심지어는 또 이 다음에 이렇게 타로 볼 수 있는 카페를 꿈꾸기도 하신다 하시면서 네. 바리스타도 따셨던 네. 것도 얘기하고 타로 사주도 공부했었던 네. 것 자격증도 받은 것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럼 나중에 또 그런 꿈도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은 아니고 좀 이제 지나서 제가 네. 이제 타로와 그다음에 커피와 그다음에 인문학 네. 이런 것들과 네. 뭐 사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네. 사람들에게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도 전하고 네. 또 이제 타로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심리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네. 인문학적인 상담을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제 또 이제 조금 지나서 아직은 아니고요. 문전성시를 이루겠네요. 그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거기 줄 서 있을 겁니다. 인문학적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인문학적 상담이라는 게 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었을 때 네. 그냥 이겨내서 이게 아니라 뭐 네. 200개 어떤 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네, 네. 장풍파랑 회유시 직계음범 재창 와. 그러니까 머지않아 돛을 펼치고 물결을 해치고 나아갈 날이 있으니까 네. 그때를 열심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네. 해야지 좀 더 네.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도 근사하죠. 인문학적인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하니까 네. 결국은 타로와 뭐 영어 또 타로에는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용어들이.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인문학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 하나로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짓말 같으시네요. 네. 그 뭐냐면 머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 타로 제가 카드를 봤을 때 이게 머리가 나쁘면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생각했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머리가 좋아서 근데 영어 하니까 예, 좀 다른 분보다 훨씬 그렇죠, 더 훨씬 영문학을 이해가, 전공해서 유리한 점이 또 많이 그렇죠, 있겠네요.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거기 있는 용어들이 모두 다 영어니까. 그 그림을 보고도 해석을 예,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죠, 예, 다양한 학문을 접하셨기 예, 그렇죠, 때문에 잘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 우리 존경하는 그 장우상 박사님 하시는 일에 좋은 일만 잘 펼쳐져서 진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작가 그리고 인문학 강연가 번역가 칼럼니스트 타로 심리 상담사 돼주시길 예. 예. 저도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KBS 엔젬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PD 이혜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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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